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랜만에 돌아온 홍선생님입니다. 제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, 그 쉬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와주셨어요. 유튜브에 찾아와 주시거나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봤는데요, 제일 많이 관심 가졌던 부분이 조경 부분이었어요. 자, 보면은 조경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? 조회수 2840, 조경학과 학생의 도로작품 전시회 브이로그, 조회수 927,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구독자가 지금 300명인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온 거예요.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. 머리 스타일링도 해보고, 뭐 리뷰도 해보고, 브이로그도 해보고, 요리도 해보고, 갖가지 많이 해봤는데, 이제는 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한 가지를 그래서 조경으로 정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조경이 무엇이냐, 조경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경학과를 입학했을 때 이 다른 과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죠. 아, 그 잔디 깎는 학과? 아, 나무 심는 학과? 나중에 우리 집 마당에 나무 좀 심어줘. 뭐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거든요. 자, 그런데 조경이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한자로 하면 지을 조에 경치경이라는 건데,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.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뭐 식물이나 물, 조형물들을 이용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꾸미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경을 또 영어로 말하자면, 제가 또 영문학과도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. 그래서 조경의 용도는 그 장소를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조경이 있는데요, 벤치, 놀이터, 계단 주변을 둘로 장식한 것, 뭐 이런 것 등이 다 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조경이 나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뭐 벤치라든지 아니면 밑에 판석을 까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경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죠. 아파트 안에 조경이 어떤 느낌일지 뉴스 기사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되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중 하나가 일산 자이의 위시티라고 있어요. 여기는 소나무 2200여 그루를 심은 명품 조경단지라고 합니다. 400여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고, 개적송, 조형, 소나무 등 여러가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. 2.1km의 산책로가 전체 물록으로 연결해서 단지 전체가 자연 생태단지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. 자, 사진으로 보셔도 되게 뭔가 잘 되어 있죠.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 게 다 조경이거든요. 특히 저기 보시면은 분수대도 있고, 각종 나무도 있고, 산책로도 있고, 뭐 이렇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벌써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아파트 밖으로 나와도 좀 더 쉬고 싶고 산책도 해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죠? 편안한 느낌도 들고. 자, 이래서 조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파트만 단순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조경도 같이 됨으로써 좀 더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조경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, 19세기 말에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지은 올스테드가 있어요. 근데 그 올스테드가 나는 조경가다 라고 말하면서 조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겠죠? I'm landscape architect. 자,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, 조경이 뭔지 잘 몰랐던 분들은 아, 조경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조경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, 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주변 분들이 그 이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 있잖아요, 막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이런 거. 아, 근데 좀 민망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안 했거든요. 그걸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재밌는 조경을 보시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아, 못하겠다.